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저는 거리에 쌓인 눈을 찍어 보아요. 안녕하세요. 자, 눈이 내려서 금천구 독산동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짠! 롯데택배. 오늘도 수고가 많으세요. 자, 좀 늘려서. 자, 갑니다. 우와. 자, 간다. 아주 눈이 밤새 엄청나게 내렸어요. 도로는 키워져 있고요. 그래도 조심해서 다녀야 합니다. 조심조심. 서울 금천구 눈 내린 날, 눈 엄청나게 내린 날 촬영하고 있습니다. 큰 차도 눈이 덮여 있고요. 자, 차들이 씽씽 달리고 있습니다. 찻길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넌 어디 가니? 잠깐 누굴 좀 만나러 가요. 어휴, 눈이 툭 떨어지는데요. 서울에 눈이 오면. 제목은 서울에 눈이 오면입니다. 서울에 눈이 오면.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자, 눈이 와서 호텔 앞에서 촬영해 보아요. 어우, 나는 소나무가 좋더라. 멋지잖아요. 자, 눈 쌓인 소나무. MD 호텔 앞에서 촬영 중입니다. 자, 바위 위에 눈이 왔어요. 눈자를 한번 써볼까? 눈. 눈이 왔습니다. 여기다가는 내 이름을 써볼까? 코. 고호. 짠. 멋지죠? 고호. 나는 고우다. 많은 분들 제 영상에 놀러 오세요. 저는 쇼츠를 많이 좋아해요. 자, 업로드 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고요. 갑자기 제 소개가 하고 싶어지네요. 눈이 식혔어요. 자,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이쁘잖아요. 이렇게 쌓여 있는. 요즘은 CG로 뭐 별걸 다 하는 세상이잖아요.
뉴욕의 어느 도시 만들어줘 하면 싹 만들어진다고.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고 이제 막 나왔다는데, 이런 게 좋아요. 자, 나무 둘레에 이렇게 쌓여있는 MD 호텔 앞에서 촬영 중이랍니다. 약속이 있어서 잠깐 이쪽에 왔는데요. 태어난 김에 하고 똑같은 거죠. 나온 김에. 봄이 오는 김에. 뭐 그런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자, 눈 오는 촬영을 하는 게뭘 그리 어려우냐. 그렇지. 어렵진 않아요. 천천히 하면 더 멋져요. 아,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좀이 아니라 많이 급한 편이라서,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정말 되질 않아요. 되질 않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항상.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는 뭘 쓸까? 그냥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우가 뭘 썼을까요? 사랑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 작품에 놀러 오세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금천구에 사는 고호고요. 여기서 정말 오래 살았어요. 자, 놀러 오셔서 친구하면 제 작품은 늘볼수 있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기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강아지가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인위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있는 그대로 그 생방송이라는 고우죠. 자, 뭐라고 썼다고요? 사랑해. 사랑해. 모두 사랑합니다. 내 친구가 아니래도, 내 벗이 아니래도,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자, 제가 영상을 잘 촬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사진을 좀 오래 찍었어요.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 새 집이 있네요. 와. 사진을 좀 핸드폰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찍었으니까 엄청 오래 찍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 유튜브는 그렇잖아요. 너튜브, 유튜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족한 솜씨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은 뭐다 똑같죠. 많은 친구가 생기는 거죠. 이 눈과 함께 이 눈처럼 많은 친구가 제 작품에 제 영상에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실망하지 않고, 시간 아깝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제가 성격이 급해서 저는 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가봤자 어차피 도달하는 목적지는 누구나 같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만큼 가는 건 아니고 자기의 그 복만큼 영역만큼 갈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주만큼. 금천세무서. 여기 금천세무서예요. 금천구예요. 제가 금천구 고호고요. 이런 친구도 있구나.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 눈과 함께 많은 친구들이 내 곁에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영상을 찍어 보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처럼 많은 친구들이 내게 와주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화이팅! 금천세무서 앞에서 고우가 촬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 건물 뒤로 넘어갔습니다. 보너스 영상. 자, 비행기 보너스 영상. 저 멀리 골프장이 살짝 보이고, 친구 만나러 잠깐 나왔어요. 백설기 같은 눈길을 걸어봐요. 너를 사랑해. 그러